운동 열심히 하시고 바닥 잘 당겨 드시고 다이어트 우리 성공합시다. 설명만 좀 봐봐. 아,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팅데이가 왔습니다, 여러분. 그동안 우리가 빡세게 했잖아. 그래가지고 치팅데이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 떡볶이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.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. 난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. 아, 이건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많이 났을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와. 레전드 떡볶이. 절대 못 먹어? 이게 메이드에서 팔았던 거야. 그래서 내가 구성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고 먹어도 돼. 오늘은 좀 이제 그 개 같은 각자먹방 그만하고 마음껏 좀 먹어보자.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보시면은 가래떡 떡볶이. 와, 레전드 떡볶이. 레전드 쌀 떡볶이고 이게 밀 떡볶이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더 맛있어. 가래떡보다. 그리고 어묵, 요게 빨간 어묵. 이거는 빨간 소스가 첨가된 거. 빨간 어묵 대박이지. 그 여기 진짜 히트가 이거야. 납작만두. 요게 히트야, 요게. 자, 그러면 이거 좀 가래떡부터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얼마 만에 탄수냐 이거. 탄수화물. 지금 표정이 왜 그래요? 맛있게 빨리 먹었어. 진짜 얼마나 먹고 떠볼게. 와. 잘 맛있어? 잘 맛있어? 응. 익었어? 응. 갑자기 만두에다가 밀키스. 밀키스도 잘 안 먹잖아 오늘. 어, 너 오늘 달리는 거 아니냐? 아, 너 취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네. 술 먹고 싶다. 아. 먹기는 특히 여자들이 좋아했어. 아. 이 오뎅 존나 히트다. 보통 이거 오뎅 간장 찍어 먹어야 되잖아. 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? 간이 다 배있어가지고. 이게 빨간 어묵은 이게 간이 배있어가지고. 이것도. 아, 그래? 어. 와. 와, 간이 엄청 배있네. 아, 근데 이게 조리에 따라 좀 달라요.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, 저희가 이게 촬영이다 보니까 오래 끓였어요. 졸였어, 엄청. 쫄 먹으면 진짜. 아. 좀 짧게 해요? 와. 와. 자, 야, 근데 나만 살짝. 왜? 자? 나도 배고파 지금. 어? 진짜로? 미치겠다, 이거. 와. 이건 아닌데? 나 오늘 햄버거 먹었거든? 햄버거 못 먹더라. 나 진짜 충격이다, 충격. 아, 이거 존나 맛있다. 밥장만두? 응. 애들도 먹으라 그래. 아,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못 먹을 것 같은데? 아, 근데 많이 먹질 않았어요. 그건가 봐. 운동해갖고 줄었나 보다. 원래 또 우리 다 먹을 텐데. 진짜 얼마 먹을 것 같아? 이게 독특한 거고. 이거 한 팩이지? 어묵? 한 박스야? 하나요. 진짜 많이 들어있네. 어묵은 하나고 떡볶이는 두 개씩. 아, 이거는 따로지, 물떡은. 그거 4개 들어있는 거 2개. 어, 물떡 맛있겠다. 이거? 한 팩에? 엄청 쫄았네. 못해도 한 12,000원? 이건 근데 좀 비쌀만 하지. 하나당 1,000원만 잡아도. 이거 한 팩에 6,000원. 이거 한 팩에 6,000원. 진짜 싸긴 싸다. 이거 5,500원. 25개. 6,000원? 응. 근데 세트로 가면 이거 플러스 이거나 이거 하나 선택을 해서 1,900원. 내일 뭐라고 할까? 그럼 뭐라고 해봐.
제이님이 제일 먼저 먹는데. 내가 떡볶이? 떡볶이? 와, 너무 맛있겠다. 떡볶이 사실 저희보다 얘네가 더 완장하거든요. 아, 이게 존나 맛있어, 이게. 납작면도 먹어보고 싶어. 레전드니까 우리 몇 입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. 아 진짜? 와, 너무 맛있어. 이거 어떻게 먹어 맛있어? 제가 저 소스 없고. 응,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어, 두문가네. 맛있지, 맛있지. 진짜 맛있어. 여기 어묵이 진짜 찐이거든. 얘들아, 이걸 먹어봐야 돼. 이게 찐이야. 우와, 나 이거 어묵이 맛있어. 찐이네. 그치? 그리고 이게 1인분이거든? 진짜 맛있다. 오뎅이랑 이렇게 반 해가지고 6,000원. 응? 이렇게 싸? 진짜 싸다. 레전드. 양이 너무 많은데? 이것도 6,000원. 이거 두 개 한 거지. 맞지? 맞아. 이거는 25개 5,500원. 이거 따로 사는 거지. 이거 무조건 시켜야 돼. 납작만두. 납작만두 존나 맛있지. 진짜 맛있어. 이거랑 떡볶이랑 세트로 하면 19,000원. 아,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네. 납작만두 25개래.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꿀팁은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요. 그 둘이서 1,900원짜리 세트 사면은 양이 넘쳐요. 이렇게 말하면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홈쇼핑 잘하는 아줌마 같다. 다이어트 해도 아줌마야 왜? 깜짝이야. 아직은 아줌마죠 그러면. 아, 나 그냥 내 애 낳아서 예보린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해야겠다. 안 되겠다고. 현서 누나, 제이 누나, 희연 누나, 보린이 아줌마. 하지 말아요, 왜 좀 아줌마요. 왜 우리만 아줌마인데 그러면. 그럼 저도 애 낳아가지고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불러. 너 애 못나 그럼 못해 성격 더러워서 라고 할 뻔. 아, 유치해 진짜. 보린아 결혼하기 쉬운 성격. 야, 그러다 재현씨한테는 잘해? 천사대요? 그래? 응?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. 평소 행실이 보면 다 보여. 인간성이 곤란하기 때문에. 이거는 어떻게 요리해? 이거 그냥 구우면 돼? 아, 이거 진짜 쉬워. 이거 기름 살짝 두르고 튀기듯이 구우면 돼. 아, 이거? 어, 이거. 아, 이거는 좀 어려워요. 난이도가 있어. 아, 그래? 제가 또 다 말씀드릴게요. 이게 한번 팔아본 경험이 있던 저로서 제가 이거 좋아하고 평소에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굽기가 좀 어렵습니다. 하나하나 떼서 구워야 돼가지고 활동을 잘해야 돼. 여자라는지 잘 구우면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맛있어요. 지금 PD가 구운 건데 지금 못 구운 상태. 왜냐면 더 바삭바삭해야 돼 약간. 지금 약간 기름져요. 어, 약간 센 불에 안 해서 그래. 그게 약간 기름진 이유가 약한 불로 하면 기름이 이렇게 스며들거든요. 이게 센 불에 튀기듯이 들어가야 튀기대기로? 전문주마 튀김으로 바삭바삭해지거든요. 그렇게 먹어야 돼 이거. 요거는 너무 조리가 쉬워요. 넣고 끓이면 돼요. 심지어 이건 분말이야. 진짜? 어. 소스가 그래? 분말 안 갔지 근데. 어. 전혀 그런 티가 안 나는 게 장점이다. 야, 떡볶이 밀키트가 진짜 많이 들어갔잖아. 그치 그치.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떡볶이야 사실. 근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진짜 10개 들어온 거 같아. 야, 10개가 뭐야. 나 주변 사람들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그냥 들어왔는데 내가 다 깠어. 그 나가도 돼? 좀 미안하지 않아? 어쩔 수 없이 맛없는데.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진짜 꼭 나가야 돼. 진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떡볶이 팔아달라고 샘플을 보냈는데 죄송하다 이거 못한다. 왜냐면 우리는 시켜먹는 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.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밀키트라도. 소비자가 그걸 누가 감안을 해. 이거 밀키트니까 맛없어도 돼 이러진 않잖아. 또 제이는 이거 이제 판매해보면서 느꼈던 거 없어? 뭐 꿀팁이나 뭐. 너무 오버쿡해서 하면은 금방 불어거든? 오버쿡이 뭐야? 오래 두려? 오래 하면은 전문 용어를 갑자기 써버리는데. 요리사가 오버쿡이 어떻게 전문 용어야? 야야야 너 처녀잖아. 처녀? 아 유부녀라서. 쟤 근데 너무 유부녀같이 생겼어 머리 자르니까. 무슨 말이야? 너무 유부녀같아. 야 이제 애 낳고 해야지. 어쩔 수 없어. 이제 여자로서 제2의 삶은 끝났네 거의. 벌써요? 아직 애기 낳기 전까지 괜찮아. 클럽 갈래요? 응 좋아. 야 아줌마 자꾸 유부녀를 꾸고 좀 클럽을 가재. 고조 할머니. 어? 야 아줌마. 아 이게 긁히는구나. 보린이 오늘 약간 아줌마 같이 생겼어. 아 그럼 오늘 제일 예쁘게 긁었는데. 제대로 긁히는 단어였구나. 약간 반성하게 됐네요. 이렇게 멘탈이 약해. 그니까. 얘네 언니들 봐봐. 응? 야 옛날에 우리는 저기 현수한테 할덩이라고 했어. 할덩이. 왜요? 할머니 엉덩이. 엉덩이 쳐다가지고 할덩이라고. 얘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친구야.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. 그걸 또 별다른 친구야. 엉덩이 쳐다다고 할.
야, 얘 뭐 말할 거 있어? 야. 심해요, 씨발, 어? 쟤는 그냥 못생겼다야, 쟤는 내가 맨날 얘기해. 못생겼다야. 어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어야. 떡볶이야, 안 들어 그냥 굳지 마. 그래. 그냥 바로 말이... 쇠귀신이야 얘는. 쇠귀신 귀엽긴 해. 귀엽대잖아. 재밌잖아. 그렇게 놀랐어요. 이따 안 잡혀 있을 때 존나 놀려야지. 아, 진짜 하지 마. 진짜 울 것 같아. 울 때까지 놀려야지. 아니, 왜 빨리 나와? 싫어. 이거는 언니들이 코 붙여주는 게 이거 한 번씩 겪어야 돼. 언니들은 빨간 머리 노란 머리. 겪어야 돼. 야, 거기에다가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어, 옛날 별명 뭐야? 바꾸긴 사람이야. 대박 대박. 오. 어. 아, 바꾸겠어. 아, 바뀌었어. 받아들일 게 아직도 힘들긴 해 그거. 아, 바꾸긴 사람이야. 그때 추천 나왔던 게 우순이가 이어폰 끼고 있었잖아 이거. 이게 그때 컨텐츠가 AS였는데 라이브로 보고서 하고 AS를 말한다는데 처음. 이 정도는 가져야 돼. 너 진짜 너무 지금 온실 속에 화초다. 아줌마에 긁히는 건. 아, 그리고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해줘야 되겠다. 우리 이제 시트콤 다시 시작. 다 같이 이대로 지금 다 같이 살 거예요 이제. 남자 너네 둘밖에 없나? 근데 왜 또 줘? 늘려주면 안 돼? 난 좀 달라. 그래 뭐 재생도 오고 뭐 하겠지. 아니 좀 달라. 뭐. 좀 달라. 좀 새로운. 재생 잘 생겼잖아. 아니 근데 존 그러니까... 잘라면 말이 안 되는 게 존예가 없어 여기. 밸런스가 안 맞아. 오키를 빼할게요. 어? 오키를 빼. 너? 너 오키를 빼면 머리만 둥둥 떠다녀. 어 그렇겠다. 진짜 우리 술 파티 하자. 어 좋아요. 우리 여기다 술 파티 하고 다음날 다 같이 일어나갖고 또 산 가고. 아, 거기 수영장 있다? 아 진짜? 아니 근데 술 맨날 먹으면 배 겁나 나와가지고 거기 둥둥 떠다니는. 우리는 살 많이 쪄서 배만 둥둥 떠다니는데 뽀링이 머리만 둥둥 떠다닐 것 같긴 해. 뽀링이 한 번도 울겠다. 뽀링이 근데 다이빙 잘할 것 같아. 아, 머리부터 훅 떨어져서 코 확 들어갔다. 아, 머리만 떨어지면 추. 아 배불러. 어. 아, 양이 진짜 많네. 그러니까. 라면면. 난 밀키트 좋은 점이 내가 집에서 활용할 수 있어. 라면면 넣어서 포켓몬도 먹어. 그러니까 이 양념이 진해서. 거기다 떡을 하나 더 해서 치즈하면 존나 맛있을 거야. 떡을 왜 이렇게 좋아해? 어? 에? 어? 에? 진짜. 떡을 왜 이렇게 좋아해? 양념만 넣어도 되는데. 멈췄어 아줌마가. 어? 살 빠져서 좀 약간 로맨스가 나와. 살 빠져서 로맨스가 나와. 어, 나 좀. 난 솔직히 기둥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. 어 괜찮았지. 얘 뽀링이 언제 고백해 가면? 진짜 우리 생각해볼까 그냥 안 하려고. 왜요? 왜? 오늘 보니까 저게 최대라고 생각하니까 좀 별로야. 정 떨어졌어. 아 원래 온다고. 나 진짜 울어. 아 얘 촬영한다고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울겠다. 왜 그래? 아니 불려가서 온다고. 생각해보면 나 그때 개 꾸몄는데 개 놀렸어. 언제지? 나 빨간 앞머리 시절. 그때 남자랑 처음으로 알콜질이 판단해가지고 나 막 가득차게 사고 막 나도 이거 둘렀다 똑같이. 나도 이거 둔 거야. 그랬던 거 같아. 어? 제일 꾸민 거? 아 또 피?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. 어, 맛있긴 하겠다.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. 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여기다 이제 치즈 그냥 때려 박아야지. 죽 때는 거예요. 와! 세 개도! 대박이다. 이제 먹어야지. 이게 진짜. 야, 이거는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진짜 맛있다. 하나로 한 거야, 지금. 떡볶이 하나, 라면 하나. 어, 진짜 분식집에서 하는 맛이야. 야, 너무 맛있어. 우와. 우와. 아, 왜 또? 근데 라면 오랜만이야. 와, 어, 그러네. 한 2주 안 먹자. 와, 진짜? 맛있게 먹긴 해. 아주 맛있게 먹는다. 그러니까. 최고다, 최고. 와. 여기다 이제 볶음밥 넣어 먹으면 개맛있어. 콘 옥수수랑 밥가루랑 참기름. 볶음밥 저 개맛있는 건데? 콘 옥수수 없지, 재수. 넘어가, 넘어가. 생각 좀 넘어가. 충재. 아, 지루리사. 콘, 기, 동. 야. 개맛있어? 존나 맛있어. 야 먹어봐 진짜로 존나 맛있어.
진짜 개맛있어. 냄새 미쳤다. 소리 알 수가 없어. 비트 거랑 있어. 냄새가 미쳤네 진짜. 어 더워. 아이씨. 존나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와. 나 배불러.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. 근데 보통 사람들이면 양이 많아서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아. 우리가 지금 1, 2, 3, 4, 5, 6명에서 먹은 건데 3, 4, 5, 6인분을 다 못 먹은 거야. 양이 진짜 많은 거지. 자세한 세트 구성과 가격은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다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. 아 근데 진짜